일단 타블릿을 먹어보겠다는 일념인지, 떨어뜨리겠다는 일념인지, 테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네요. 내 귀에는 뭔가 이상한 걸 자꾸 먹어서. 어저께도 키토를 조금 먹은 것 같은데, 다행히 토는 안 해서, 걱정은 덜 했는데, 똥으로 나오면 다행이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는 봤는데, 큰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장난감은 조금씩 없어진 게, 얘가 먹었나 하는 싶은 생각이, 이렇게 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감기가 걸렸나? 콧물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토는 안 하고 헤어볼 토도 아직 안 해서 걱정은 덜 하고 있는데 뱃속에 남아있을까봐 좀 걱정되네요. 이게 3개월 동안 도대체 장난감 숨겨놨는데 너 어디서 찾아가지고는 물고 다니면서 먹었는지 제가 자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응? 화장실에서 또 하도 장난쳐서 내쫓았더니 반항하네요. 고양이들을 어떻게 야단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간식이나 그런 걸 충분히 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순식간에 먹어버려서 지금 어저께도 제 내내 잠을 못 자고 지금 걱정입니다. 지켜보고는 있는데 배 아파하는 것 같진 않아서. 장난감 말고는 뭐 먹을 게 없거든요. 전선은 절대 못 가게 하지만 요즘 냉장고 뒤쪽을 자꾸 가려고 해서 지금 걱정인데 이살 뛰고 건강하게 3개월을 보냈는데 뱃속에 뭐가 있었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헤어볼 토를 한 적 없어서 그것도 모르겠고 얘는 털이 짧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댓글을 부탁드립니다.